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저번에 아이폰 12 스펙 비교를 했던 것처럼 오늘은 신형 맥북도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플 M1 CPU를 처음 탑재하고 출시되는 맥북 에어하고 프로가 사양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두 모델의 스펙을 비교하려면 현미경 대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펙 테이블에서 나타나지 않는 차이도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품 리뷰는 조만간 신형 맥북 프로 기본 사양 모델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혹시나 다른 데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알려주는 궁금한 점들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올해 말에 발표한 맥북의 스펙에서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점은 새로운 애플 M1 CPU를 탑재했습니다. 이제는 인텔 CPU를 안 쓰고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CPU를 쓰는데요. 이 애플 실리콘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AP하고 같은 ARM 계열 CPU입니다. 이 새로운 애플 M1 프로세서 때문에 바뀐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CPU 아키텍처가 아이폰하고 같아져서 iOS용 앱을 바로 쓸 수 있게 된 건 좋은데요. 기존의 인텔 맥 기준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에서 호환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트캠프도 없어서 신형 맥북에는 윈도우 설치도 안 되죠. 이번 영상 주제가 호환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CPU가 바뀌어서 좋아진 점은 일단 배터리 사용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ARM이 태생부터 모바일용 CPU라서 전력 효율이 인텔 CPU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배터리 용량은 에어하고 프로가 각각 이전 세대하고 똑같은데요. 예전 맥북하고 비교하면 맥북 프로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같은데도 사용 시간이 두 배나 늘어났으니까 애플 M1이 절전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 전력 소모가 줄어들면서도 CPU 성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애플 측의 주장으로는 이전 세대 맥북들보다 성능이 4배 수준까지 좋아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애플 실리콘에서 호환성 문제만 없다면 이제는 굳이 인텔 맥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애플 M1 프로세서는 GPU도 내장되어 있는데요. 그 성능도 예전 인텔 맥북보다 최대 6배 수준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형 맥북 에어와 프로의 스펙 차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맥북 에어 기본 사양은 GPU 코어가 7개입니다. 에어 상위 모델은 GPU 코어가 8개로 늘어나고요. 맥북 프로는 기본 사양부터 GPU 코어가 8개입니다. 코어 8개와 7개는 산술적으로는 12% 차이죠. 만약에 3D로 돌리던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쓴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차이입니다. 반대로 GPU 작업을 별로 안 한다면 맥북 에어 기본 사양도 충분하겠죠. 맥북 에어 상위 모델은 맥북 프로 기본 모델하고 가격이 비슷하면서도 SSD 용량이 2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SD 용량이 중요한 분들께는 맥북 에어가 확실히 가성비가 좋겠죠. 다만 여기서 스펙 테이블에서 드러나지 않는 차이가 있는데요. 맥북 프로에만 액티브 쿨링 팬이 들어갑니다. 이번 맥북 에어는 팬리스인데요. 인코딩이나 렌더링 작업을 10분 이상 계속 돌리는 상황에서는 맥북 에어는 발열 때문에 성능이 약간 제한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작업을 많이 돌리는 분들은 맥북 프로가 유리하겠죠. 램 용량은 에어든 프로든 13인치 모델에선 16기가가 최대 옵션입니다. 심지어는 램 용량을 고작 8기가 더 올리는 옵션 가격이 무려 27만원이나 하죠. 원래 맥북이 램 옵션이 어이없이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엔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신형 맥북은 램을 메인보드에 붙이는 게 아니고 CPU 패키지에 올리거든요. 사실 램을 16기가까지 올려도 무거운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부족할 텐데요. 그런 분들은 내년에 나올 애플 실리콘 맥북 프로 16인치를 기다려보세요. 성능 외적인 차이로는 일단 터치바 차이가 있습니다. 맥북 프로반 키보드 상단에 터치바가 들어가죠. 생체 인식은 동일하게 터치 아이디 지문 인식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이번엔 맥북 에어도 P3 광색역을 지원하는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최대 밝기 스펙이 에어가 약간 떨어지긴 한데요. 아무튼 밝기 차이만 빼면 신형 에어와 프로가 디스플레이 화질은 동급입니다. 이거 덕분에 이번 맥북 에어가 특히 메리트가 커졌죠. 디자인 차이는 일단 에어만 골드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요. 최대 두께는 맥북 에어가 수치상으로는 약간 더 두껍습니다. 하지만 맥북 에어는 모서리가 얇아지니까 실제 체감상으로는 에어 쪽이 좀 더 얇습니다.
무게는 에어가 110g 더 가벼운데요. 1kg 초중반대 서브급 노트북에서 100g 차이는 결코 무시할 만한 차이가 아닙니다. 게다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어댑터 차이까지 고려하면 맥북 에어가 휴대성은 확실히 더 좋죠. 기본으로 제공하는 전원 어댑터 용량은 맥북 에어가 프로 대비 절반인 30W인데요. 역시 에어답게 휴대성을 중시해서 어댑터 용량을 줄인 것 같네요. 참고로 맥북 에어도 고속 충전이 40W까지 지원되기는 하는데 전체 충전 시간 자체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오디오 스펙을 비교해보면 우선 스피커 최대 음량이 맥북 프로가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신형 맥북 프로만 스튜디오급 마이크가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인텔 맥북 프로하고 비교해서도 더 좋아진 스펙입니다. 무선 연결은 신형 맥북들이 공통적으로 새롭게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아이폰 12같이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기기들하고 같이 쓰면 무선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참고로 신형 맥북의 와이파이 6 최대 속도 스펙은 1.2GBps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에 나온 애플 실리콘 맥북 13인치끼리 비교하면 에어가 가성비가 확실히 좋습니다. CPU도 똑같고 램 용량도 똑같고 디스플레이도 똑같이 P3 광세격을 지원하죠. 인텔 맥북 시절의 13인치 맥북 프로가 에어보다 확실히 좋았던 장점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물론 맥북 프로가 액티브 쿨링 덕분에 렌더링이나 인코딩 작업에 더 유리하긴 한데요. 어차피 램 최대 용량이 16기가로 똑같아져서 성능상으로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부하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맥북 프로 13인치 상위 모델이나 16인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번에 나온 프로가 에어보다 확실히 더 좋은 장점은 배터리 사용시간밖에 안 남는데요. 그 배터리의 나머지 소소한 장점들까지 다 합쳐서 40만원 값어치를 하는지 어떤지는 직접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신형 맥북 프로 리뷰로 돌아올게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